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노카드라는 보드게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노란 말은 스페인어로 하나, 한 개란 뜻이고요. 전체적으로 빨간색으로 뒤덮여 있는 케이스가 인상적이네요. 제조사는 마텔게임즈고요. 2013년 5월에 제조했다고 적혀있네요. 수입자는 마텔코리아입니다. 7세 이상의 권장연령이고요. 2명에서 최대 10명까지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내용물은 카드가 108장이 들어가 있고 한글과 영문으로 된 설명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같은 색깔이나 같은 숫자 또는 특수 카드를 내면서 남들보다 먼저 카드를 모두 소진하는 그런 게임이 되겠습니다. 한번 잡으면 좀처럼 멈출 수 없는 최고의 게임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미리 내용물을 꺼내 보았습니다. 뒷면 디자인인데요. 검은색 바탕에 빨간색 타원형이 디자인되어 있는데 이 빨간색이 뭔가 일본색을 좀 띄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설명서를 보시면 영문과 한글이 양면 인쇄로 되어 있는데요. 간단한 게임인 것 같지만 생각보다 숙지해야 할 규칙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나름대로 공부가 필요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 그런 게임인 것 같습니다. 설명서를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8장의 카드 중에 이 일반 카드가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각각 19장씩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이 이렇게 색깔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0부터 9까지 숫자가 있고요. 숫자 0은 한 장이고 나머지 숫자들은 각각 두 장씩입니다. 그리고 특수 카드가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스킵, 리버스, 그리고 드로우 투 와일드 카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와일드 드로우 4가 있는데요. 여기 있네요. 이렇게 총 다섯 가지의 특수 카드가 재미를 배가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드로우 2와 리버스 스킵은 각각 색깔별로 8장씩 존재하고요. 색깔별로 2장씩이죠.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각 2장씩 총 8장씩 스킵, 리버스, 드로우 2가 존재하고요. 와일드와 와일드 드로우 4는 색깔 구분이 없이 4장씩 들어가 있습니다. 목표는 아까 설명했듯이 가장 먼저 손에 든 카드를 모두 없앤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남은 카드로 점수를 얻고요. 매 라운드마다 얻은 점수를 더해서 가장 먼저 500점을 얻은 사람이 이기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카드를 잘 섞어준 후에 딜러를 정해서 잘 섞어서 모든 사람에게 7장씩을 나눠주면 되고요. 만약에 4명이서 한다고 가정했을 때 제가 딜러라고 하면 7장을 이
분배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카드 뭉치들을 뒤집어서 놓고 메뉴 카드를 이렇게 앞면이 보이게 내려놓습니다. 여기서 이 밑줄이 있는 부분이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6번이 되겠고요. 만약 여기에 밑줄이 있으면 숫자 9가 되겠습니다. 4명의 사람들이 게임을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만약 제가 딜러라고 했으면 딜러의 왼쪽 방향으로 순서대로 카드를 내면 되는데요. 남들에게 보이지 않게끔 카드를 펼친 후에 처음에 보이는 초기 카드라고 하는 초기 카드와 같은 숫자거나 색깔에 해당하는 카드를 내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먼저 시작한다고 하면은 노란색 카드가 없죠. 그러니까 같은 숫자를 내면 되겠습니다. 이게 6이니까요. 같은 숫자죠. 그런 식으로 한 사람씩 내면 되고요. 만약에 해당하는 그런 숫자나 색깔 카드가 없으면 이 뒤집어 있는 카드 뭉치에서 카드 하나를 가져오게 됩니다. 가져온 카드를 만약에 낼 수 있는 조건이 되면 바로 내도 되고요. 뭐 안 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단순한 규칙이긴 하지만 여기서 특수 카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드로우투라는 특수 카드는 이 카드를 낸 다음 사람이 카드 더미에서 카드 두 장을 가져가고 차례를 그냥 넘기면 되고요. 리버스라는 카드는 이 카드를 내면 게임 진행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만약에 이쪽 방향이 있으면 반대로 방향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스킵이라는 카드는 이 카드를 내면 다음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 차례를 그냥 넘기면 됩니다. 와일드 카드는 이 카드를 낸 사람이 카드 색깔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한 색깔의 카드를 내야 되는 거죠. 와일드 드로우 4는 이 드로우 2와 와일드 카드를 합친 그런 카드가 되겠는데요. 이 카드를 낸 사람이 카드 색깔을 정하고 그 다음 차례의 사람이 카드 더미에서 카드 4장을 가져가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뭐 또 여러가지 또 카드를 낼 때 지켜야 되는 규칙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뭐 상세한 부분이라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 카드 두 장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한 장을 내는 순간에 우노라고 외치면 되는데요. 만약에 제가 이 우노라는 구호를 외치지 않고 다음 사람으로 넘어갔을 때 다음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우노를 외치지 않은 것을 들키면 벌칙으로 카드 두 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는데요. 점수 계산할 때 뭐 여기 카드에 적힌 숫자와 뭐 각 특수 카드에 해당하는 점수를 합쳐서 각각의 점수를 구하면 되는 그런 계산법이 있습니다. 설명할 게 좀 이것저것 있다 보니까 제가 좀 오늘은 좀 두서없이 좀 버벅이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게임은 역시 해보면서 익히는 게 가장 좋겠죠. 이번 시간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카드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우노 카드게임을 소개해드렸습니다.